365랑 잊혀진 질문에 그 착한 사람의 유형들을 선생님이 강의해 놓으신 거예요. 들으면서 이제 느낀 게 아니에요. 그 공부를 조금 하면서 냉철하지 못하고 냉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뭐 냉철해지지 않고 냉정해지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것을 잘 소화하고 공부해 나가려면 어떤 걸 이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착한 것을 지금 분별을 잘못을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착한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다고 날 몰매줄라, 몰매주지 말고 그 안에 뜻을 내가 잘 풀어줄 테니까 잘 들어요. 우리 어릴 때는 착해야 돼요. 심성이 착해야 된다. 근데 나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바르게 사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응? 바르게 사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남한테 그렇게 피해주지 않는 삶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남한테 피해를 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손해를 본 만큼 남은 이득을 얻었겠죠. 이 사람은 버릇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버릇이 나빠지면 이 사회에 그런 악이 지금 생성된다. 그러한 버릇이 나빠지는 사람이 생성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런 걸 찾게 되고 이것이 자꾸 독버섯처럼 커져요. 이래 되면 나중에 그런 조건을 내가 얻는 것들 마찰 보다 보면은 사회의 사기꾼도 되고 엄청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이 모순이 나오는 것을 이 사회의 원인 제공자가 됐기 때문에 너는 이 사회의 죄를 짓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눈물을 빼며 사는 거라. 네가 착한 짓 하는 바람에 이 사회가 잘못되는지는 너는 모르고 너는 법 없어도 사는 줄 알지만 이 대자연에서 인연법으로 너를 법을 집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손실을 좀 보면 지금 여기서 손실을 보면 다른 사람도 네 손실을 보라고 와요. 그럼 저어서도 손실을 좀 보고 내가 양보하고 마니까 누구한테 소문을 들으니까 저놈이 양보를 잘한다 그래. 그럼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 가가지고 또 양보를 좀 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양보를 했네. 그래 소문이 더 멀리 나지. 저는 가면 양보하니까 가면 내 거야 저게. 자꾸 당하면 인젠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하는 게 도끼가 나요. 착하게 해줘봐도 소용없더라. 이러거든 지 말로. 착하게 해줘도 소용없더라 그래. 그게 잘했는 줄 아직까지 알고 있네. 남을 탓한다? 인자부터 니는 더 어려워집니다. 니가 어려워지는 거는 분명히 너한테 원인이 있는데 남을 탓해. 잘해줘봐도 소용없다라고 딴 사람을 지금 탓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거라. 이러면 니가 또 어려워져. 이 세상에는 절대로 니가 남한테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남한테 득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네 거는 네가 잘 쓰고 네가 분별을 바르게 해서 아닌 것에 내가 양보하지 말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상대도 정확하게 바르게 사는 법칙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착한 사람은 자꾸 착한 짓을 하게 되면 사회로부터 두드리 맞아요. 그래서 너는 지옥가. 지옥. 응? 착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분명히 아세요. 착하다고 자랑하지만 이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바르게 사는 사람은 천상가. 극락 가고 천당 간다고. 바르게 사는 사람. 이게 냉철한 겁니다. 사람은 냉철하게 분별을 해서 내 할도리를 바르게 할 때 사회에 득되고 상대한테 득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착한 것을 주장하는 시대를
아직까지 이 눈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인자는 싹 뜯어고치십시오. 착하면 안 돼. 착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을 생산시키는 제공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탁하게 만들어낸다. 그것은 본인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예.